사후세계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.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데 물이 막 흐르는데 죽기가 더 무서웠던 거는 눈으로 귀신이 보이니까. 애기 씨가 생각하는 사후세계?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쌍문동 애기 선녀입니다. 선생님 잘 지내셨죠? 네,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초코유 많이 드시고 좀 속은 어떠셨는지? 배탈 나셨다면서요? 네. 저는 배탈까지는 아니었는데 과하게 물에서 먹으니까 저도 배 아팠어요. 이게 놀아서 먹어야 된다니까 이렇게. 진짜 고맙습니다. 근데 또 한 가지 종류를 오래 먹으면 또 괜찮아요. 우리 여러 가지 섞어서 먹어서 더 그래요. 하나를 조금 꾸준히 먹으면 그날은 좀 괜찮아요.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좀 무거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. 무거운 얘기는 자신이 없는데. 구독, 좋아요. 사후세계. 우리 애기선녀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후세계. 사후세계? 네. 제가 사후세계를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꿈에서 예전에 그런 모습을 계속 많이 봤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본 꿈의 모습이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다들 생각하는 사후세계 이미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딱 하나의 사후세계가 정해져 있다 이러기보다는 사람마다 믿고 있는 사후세계가 다 있잖아요. 천당과 뭐 지옥이 딱 나뉘었다든지 뭐 있든지. 제가 생각하는 사후세계는 꿈속에서 봤을 때 되게 막 뿌연 안개가 막 있는데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데 물이 막 흐르는데 이렇게 갈대밭처럼 막 있잖아요. 그냥 진짜 영화에서 보듯이. 근데 사람이 진짜 줄을 지어 서 있더라고요.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를 어릴 때 잠깐 본 적이 있어요. 그게 딱 사후세계다 이렇게 본 건 아닌데 그냥 꿈 깨고 느꼈을 때 뭔가 사후세계가 있으면 이런 느낌 아닐까? 그냥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어릴 때는 제가 옛날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. 살고 싶지 않다, 그만 살고 싶다. 근데 그때마다 죽기가 더 무서웠던 거는 눈으로 귀신이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처럼 떠돌아다닐까 봐 그게 무서워서 못 죽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저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구독, 좋아요.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선생님 생각도 궁금해하시지만 우리 애기씨께서 애기씨가 생각하는 사후세계? 네. 어떨까? 뭘 꼭 담아 애기씨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영상이 많아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? 아니요, 싫어요. Nope. 나오라고 하면 싫고요. 하라고 하면 싫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싫어요. Nope.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시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이 엄청 많이 차 있어요 지금. 그 실령님이시니까 사후세계가 좀 어떨까 궁금해. 그거 그냥 내가 하나 쉽게 얘기해 줄까요? 그거 있잖아요. 착한 일하고 뭐하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. 때가 돼서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들어가지는데요. 이거 내가 얘기하면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를 텐데. 근데 문이 안 열렸을 때 못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진짜 눈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귀신도 있고 못도 있는 거예요. 왜냐면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면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가고 하면요 무조건 나처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. 다 공부한다고 다신 되면요 우리나라에는 엄청 넘쳐나겠죠? 근데 문이 열렸을 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떠도는 거예요.